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경남 고성에 있는 옥천사를 가보겠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지대에 있는 사찰로서 들어가는 입구에 숲이 굉장히 우지고 또 공룡 발자국이 있는 공룡 지대입니다. 들어가는 길에 숲이 우겨지고 계곡이 깊어서 이렇게 잠시 쉬었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주차장에 올라오실 수도 있고 차를 밑에서 걸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옥천사 안내판이 나오네요. 안내를 쭉 보시고 안내에 따라 옥천사 경내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 앞에 넓은 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는 큰 우람들이 나무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옥천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들입니다. 이 성보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보물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 안에 쭉 들어가면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사진을 굳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들이 굉장히 넓고 건물들이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돌계단을 쭉 해서 건물들을 갖다 쭉 보겠습니다. 여기는 물이 굉장히 맑다는 것이 일단은 특징입니다. 옥천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구슬같이 맑은 물이 대웅전지에서 샘솟는다 붙여졌다고 대웅전이 앞에 보입니다. 대웅전을 한번 쭉 쳐다보겠습니다. 네, 대웅전 불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관련자료들 사진으로 잠깐 올려놨습니다. 옆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찰 주변들입니다. 사실 불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과 그냥 여행 삼아 보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관람 위주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옥천사에서 유명하죠. 자방로입니다. 목조 건물로서 300년 넘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때 다 소실됐던 것을 다시 중건, 창건하여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행문화재로 지금 잘 바꿔져 있습니다. 보물이죠, 보물. 자방루 위쪽 천정입니다.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옛날은 대부분 저런 건물들이 목적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보관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화재가 난다든지 등등해서 세월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죠. 이 옥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반대로 자방루를 쭉 한번 비춰서 보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들이죠. 옥천사는 굉장히 큽니다. 드디어 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조금 있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등들도 보이고요. 금종, 국, 기본적으로 사찰에 가면 있는 것들이죠. 특히 종에는 하늘로 날아가는 그림들이 많이 있죠. 저건 아마 도교적인 개념으로 참선을 의미하면서 깨달음을 가질 때 나오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가부좌를 하고 있으면 뭐 도가 높으신 분은 저런 행상을 다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그림으로 봤습니다. 드디어 옥천을 만났습니다. 바로 여기가 옥천입니다. 옥천. 산천의 이름을 정해준 바로 그 장수. 이미 이상대사가 여기에 산천을 창건했던 신라시대 때 그때 이미 이 대웅정 뒤쪽에 저 옥천이 있었습니다. 맑은 샘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여기 가서 한 모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 마시는 김에 시원하게 한번 들이켜 보겠습니다. 옥천을 마신다. 어디서 옥천사에서 그 이름하여 비단 같은 맑은 물, 맑은 샘에서 나오는 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소원이라면 여러분은 옥천사에 반드시 가셔야만 합니다. 여기 어디 물 떠서 나르는 그런 거 없어요. 딜리버리 서비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서 옥천을 마십니다. 한 모금 쭉 들이켰습니다. 시원하네. 자, 에티켓으로 자, 마셨던 컵 씻어놓고 걸어놓고 나오겠습니다. 이젠 옥천사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이 공룡지대를 보겠습니다. 발자국이 언성납니다. 여러 수십 개가 개울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룡지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성에 가면 세계 최대의 공룡지대가 있습니다. 하이맨의 가슴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잎으로 좀 막대기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옥천사 관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